안녕, 셀럽 여러분, 셀입니다. 제가 지금 앞치마를 입고 있는 이유는 오늘은 집들이 날이기 때문인데 집 꾸미기 제4편 다락방 꾸미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그 대망의 첫 아이템이 도착을 했어요. 짜잔, 이건데 손님이 오기 전에 이거를 2층에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잠깐 켰어요. 가자! 바로 빈백! 하!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잖아. 빈백. 편하네. 여기 2층 상태가 어떻냐면 옛날 집에서 가져온 쇼파를 밑에 다리를 빼가지고 여기다 놨고 마켓비에서 산 러그 이거는 원래 1층 작은 방에 놓으려고 했지만 너무 깊은 관계로 2층에다 갖다 놓은 마켓비 책상 여기 좀 텅텅 비어있고 여긴 동생 침대인데 이거 제가 전 집에서 쓰던 매트리스 줬고 요 밑에 침대 깔판 저상형 이거 사줬어요. 사실 제 방을 이렇게 꾸미고 싶었어가지고 로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낮은 다락방에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서 동생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집에서 쓰던 책장 이렇게 좀 칸막이처럼 해놨고 지금 이 상태인데 2층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약간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점차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들이 다음날 배치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바꿔볼게요. 내가 저기다가 빔 프로젝터를 쏠 거거든? 근데 쏠려면은 여기가 약간 보는 존이 되고 이게 차라리 좀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컴퓨터 존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아? 두 개 바꾼다는 얘기지? 오 좋다 좋다. 오 안락한데? 이렇게 여기다가 빔 프로젝트를 올려놓고 제일 높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게 나을 것 같았어. 조명 하나 있어야겠어.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이쁘지 않아? 이렇게 하고 빈백 가져 가져 빈백 가져. 빈백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야, 되게 편해. 그러니까 편하지 보여. 진짜 편하다 이거. 풀이랑 조명 같은 거 좀 넣으면 예쁠 것 같아. I'm interior home. 아 귀여워. 와 저 어이없다는 표정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좀 주문해야겠군. 역시 난 맥시멀리스트지. 이 다락 공간도 싹 다 채워버리겠어. 오늘은 5월 17일 제가 택배를 많이 시켰는데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또 이제 집 꾸미기를 열심히 해봅시다. 아 뭐가 이렇게 많이 왔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의 큰 부분이 나는 집이야. 그래서 아깝지 않아. 남들이 옷 사는 것만큼 난 옷에 관심이 없고 집에만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밖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와 귀여워. 시계 귀엽죠? 어 이거는 야 나 주방세제가 떨어지길래 주방세제도 샀어. 고무장갑이랑 회색 고무장갑을 샀어. 3개나 들었네? 정색 쓰겠다 야. 주방세제인데 4가지 맛이야. 쌀뜨물, 자몽, 석류식초, 바질. 신기하지? 어! 이거 완전 예뻐. 짠! 우와! 이게 새로 산 스탠드거든요? 위에 설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렴이? 이거 설마? 설마? 야! 왔다! 왔다 야! 빔 프로젝터! 대박 사건. 제가 이번에 2층 컨셉을 약간 영화관? 아늑한 컨셉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잡았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샀는데 우와! 사용 설명서 들어있고 빔 프로젝터 본체 들어있고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하는 그 시기길래 한번 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비싼 건 또 너무 비싸고 약간 부담돼가지고 일단 한번 사봤어요. 이거 뭐지? 나 진짜 이번에 동생이 2층에서 지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꾸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조명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솔직히 인테리어의 4할 이상은 전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짠! 보이세요? 와, 와! 위에 가서 조립해야겠지? 이건 또 뭐야? 오, 이것은 또 데코레이션을 또 많이 주문했지. 이런 걸 샀던가? 이게 다 뭐지? 어? 에 생각보다 너무 조그맣네. 더 클 줄 알고 샀는데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인데 위에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좋았어. 어우 이것도 화분스. 요즘은 이런 그리너리 초록 화분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데 키울 자신은 없으니까 이런 조화를 많이 샀어요. 인테리어용으로. 에? 이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의자. 얘는 들고 올라가자. 그럼 일단 들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서워 약간. 세워 세워. 갑시다. 일단 의자 조명 조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다음에 다리 주세요. 원 다리, 투 다리, 투 다리, 어, 쓰리 다리. 가시랑 저 전구 주세요. 오, 야 이거 봐. 짱 이쁘지? 극살입니다, 극살. 자, 요것을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이냐면 여기. 이쁘지? 와, 솔직히 오, 졌다. 진짜 이쁘다. 그다음에 얘가 의자. 하나부터 의자를 조립해본 경력도 있지. 해 봅시다. 아, 박스가 필요하다. 박스에 좌판을 올려놓고 하래. 이렇게 놓고 올려놓고 하라 이거야. 오, 똑똑하네. 하네. 두루두루동동 두루두루동동 두루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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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공부해라. 어? 다 너 잘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진정한 DIY 고수로 거듭나는 가정 같은 느낌이야, 지금. 약간 시련의 숲 같달까? 이거에다가 이제 꽂는 건가? 아, 이게 꽂아지는구나. 빡빡하다. 중심. 어, 무겁다. 후. 오, 대야, 좋아. 의자 조리 끝. 짠. 오, 예쁘다. 졸리에요, 솔직히. 이거 졸리 아님? 여기다가 제가 산 요거랑 요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친구들. 약간, 요렇게. 미쳤다. 좋네. 아, 인테리어에 소질 있는 게 틀림없어. 아, 여기다가 놓으려고 사실 요걸 샀는데 요게 생각보다 너무 조그매서 얘 말고 새로운 아이를 새로 사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놓으면 티도 다 가려서 보이지도 않잖아. 그냥 얘는 여기다 놔야겠어. 일단 여기는 이게 있어요.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동생 침대에다가 또 놔줄 새로운 조명을 샀어요. 와, 언니가 다 사준다. 어? 아주 그냥 언니가 다 사줘. 얘를 여기다가 딱 짠! 어? 왜 안 들어와? 뜨르르르. 나니? 아! 안에 전구가 안 꽂아져 있었구나. 올려서 껴주고. 아, 자석이에요, 딱. 띡! 미쳤다. 와, 이쁘다, 솔직히. 조명 너무 귀엽네. 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솔직히?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이거 새로 산 빔 프로젝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원은 연결을 했고 전원을 켰어요. 소리 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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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우와! 우와, 신기해. 대박. 대박 신기해. 자령이. 짱이다. 자령이? 아, 우와. 이 기울기도 조절할 수 있고, 초점. 초점도 나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잖아. 나 지금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화면 미러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 제 핸드폰으로 미러링을 한번 해볼게요. 어? 내 영상을 틀어보자. 요거를 와이파이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우와, 신기해. iOS를 선택하고 화면 미러링. 됐다. 우와, 대박 사건. 대박. 우와. 우와. 대박. 대박이지. 미쳤다. 대박이지. 개쩐다. 어, 개쩐다. 자룡아. 자룡아. 비켜. 오늘은 5월 19일 그때 주문해놓고 못 꾸며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엽서 세트랑 이거를 어디다가 이제 붙일지 지금 후보를 선정을 해볼게요. 일단 1번은 여기요. 1번은 여기. 잘 보라고요. 네? 아시겠어요? 여기가 나을지 저게 나을지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약간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아, 여기 너무 좁다, 그지? 아무래도 1번이 나을 것 같죠? 뭔가 1번에다 여기다가 하려고 산 건 아닌데 여기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박도록 하겠습니다. 짠! 감성 느낌스? 자, 그 다음은 요 감성 엽서 세트를 샀거든요. 요거는 어디다가 붙이면 좋을지 약간 저기 이 침대 위에다 붙일까? 좋아. 그런 느낌 알지?
내가 또 어울리는 마스킹 테이프를 들고 왔지. 내가 또 감각적으로 한번 꾸며볼게. 파리 감성으로 샀거든요. 제가 파리에 대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항상 파리에서 안 좋은 기억들만 남겨서 왔는데 특히 제가 거기서 발도 부러졌었기 때문에 다신 파리를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파리로 샀어요. 뻥이에요.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띡! 아! 나 좀 잘 붙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관심 보여, 자룡이? 사실 이렇게 휑한 벽을 꾸미는 데는 이런 엽서 같은 거를 붙이는 것만 한 게 없어요. 저는 굉장히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휑한 벽이 남아있는 상태를 못 봐요. 나는 내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댓글 남기는 거 보고 와 진짜 세림님은 여백을 못 보시는구나. 근데 난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적상 놓쳐봐라. 뭐야 자룡아? 어때? 예쁘지? 와 홍세림은 굉장히 잘 붙인다. 퍼펙트! 자 오늘은 며칠이지? 5월 20일인가? 22일이야 벌써? 아 21일 자룡이 비키세요. 비키세요. 새로운 택배가 와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큰 게 아닌가 몰라. 어? 아 원피스가 왜? 왔어. 3 플러스 1이었거든? 아... 근데 나 원피스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나도 몰라. 일단 미드나잇 인 파리. 옆에 그 엽서가 다 파리여가지고 일단 한번 사봤고 그 다음에 이거 Begin Again. 이거 와 인생 영화다. 이거를 저 침대 머리맡에 가에 붙이려고 한 개 살 거 또 3 플러스 1에 혹해가지고 세 장이나 삽시다. 요거는 시계를 하나 샀어요. 와우. 우와. 귀여워. 와. 오호. 이거를 위에서 달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박 아이템을 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짜잔. 무인양품에서 벽걸이용 CD 플레이어를 샀어요. 인스타 갬성 느낌으로 샀는데 이게 19만 9천 원이에요. 미쳤죠? 솔직히 살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산 이유는 어머 장님! 왜 이게 붙어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게 앨범이기 때문이죠. 무슨 앨범이냐고요? 이건 바로 대망의 김재한군 앨범이에요. 이걸 듣기 위해서 이걸 샀어요. 이게 2만 원대인데 이게 20만 원이에요. 인테리어 플러스 김재한 CD 감사. 그거를 굳이 동생이 지내고 있는 2층 다락방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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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안에도 또 이것도 랜덤 카드가 들어있더라고요. 또 안 뜯어볼 수가 없지. 예스! 까리한데, 까리한데. 안에는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 오! 감상 중. 어? 뭐가 랜덤인 건지 사실 인지 숙지를 못했어.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어, 이거 봐. 와 이거 되게 질이 좋다. 이렇게 생긴 포토카드랑 이것도 있고 되게 많.. 우리 원래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는 이렇게 들어있었고 이거는 약간 흑화 버전. 오 이거 예쁘다. 저기 책상에 붙여놔야지. 다 다르다. 다 달라서 좋다. 어 이거 난 이거랑 이게 좋다. 이 투명 요거. 요거가 중요한 거죠 사실. 요 CD를 갖다가 듣는 거죠. 요 CD를 나 진짜 아이돌 가수 앨범 사고 CD 처음 들어. 진짜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그치, 음원으로 들으니까 설치해가지고 위에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 궁뎅이 간지러. 찍지 마세요. 자 세 가지 포스터 중에 후보 파리를 붙여야 되나? 1번 2번 걔가 약간 영화 포스터 같긴 한데 3번 3번이네. 플립이야 플립. 시계가 딱 여기 있으면 들어오자마자 딱 이쁠 것 같아가지고 딱 여기야. 네 감각스. 자 그 다음 대망의 이거 걸랑요. 와우 리모컨이 있구만. 어 리모컨이랑 설명서가 있고 이렇게 생겼고 김재원 CD를 짱 박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밤이어가지고 박는 건 내일 박아야 될 것 같고 사실 틀어보고 싶어가지고 전원 연결만 해봅시다. 와 CD 플레이어 진짜 오랜만에 사본다. 좋다. 다음 노래? 이거 라디오도 돼. 인생의 전부거든요 이렇게 불렸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타이틀. 아 그래? 와 약간 음악 감상실, 영화 감상실. 오졌죠? 이 노래 좋다. 이 노래 진짜 좋다. 어, 이 노래 진짜 좋다.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무언가 하나 더 오긴 했거든요. 근데 밑에 받침대는 아직 안 와가지고 안 뜯으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큰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를 대충 보려고 한번 뜯기나 해보려고요. 뭐야? 이거거든요? 컨텐츠를 위해서 조금 오버한 것도 있어. 와 이거 무겁네? 이게 뭐냐면요 냉장고예요. 영화관 컨셉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매점? 팝콘이랑 과자도 진열돼 있고 음료수도 진열돼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쇼케이스 냉장고 중에 이게 제일 내가 찾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거였어. 이렇게 앞에가 보이는 냉장고가 진짜 작은 게 없더라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저기요 아저씨 네 나오셔야 돼요. 이쪽 여기 이쪽으로 와서 누우세요. 이세요 아저씨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응? 입 들어가세요. 빨리 나오세요. 한 명 더. 자 요거를 달 겁니다. 사실 동생 방이라서 그냥 꾸며주고 내 방으로 가져갈까 싶기도 했어. 근데 이걸 박아버리면 약간 빼박일 것 같아서 한동안 고민했어. 동생이랑 또 같이 시간 보내기 좋지 않을까 여기에서? 여자 형제들 잘 모르는군. 진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같이 동생들은 절에서 안 돼. 아~ 언니들이 절에서 안 돼. 짠! 이야~ 와! 좋다, 딱 맞다.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자령이랑도 되게 친해 보이시네요? 예, 많이 친해. CD를 겁나게 샀어요. 보헤미안 랩소디랑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캐럴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캐럴몬. 총 CD가 다섯 장인데 한 장에 20개씩 들어있으니까 100분이에요. 가성비 오지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 The Magic of Disney. 이야. 아! 오? 오? 아니? 저 정글 아니에요? 그 노래와 잘 어울리는. 어? 자룡이 관심 가진다. 이야. 약간 펼쳐줘야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오 저기다 놔두니까 별로 안 커 보인다. 세림이 진짜 웃겨. 세림이 좀 고군분투. 아 세림이 화났어? 야 멀리서 한번 봐보자. 아! 아이고 아가! 아가 얼마나 아플까. 오 그 와중에 끝내주네 각선미. 어 자룡 너무 귀여워. 야 자룡 먹으면 안 돼! 왜? 음료 과자 코너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기가 막히는구만. 이게 세 개밖에 없는 게 정상인가? 좋아! 짜잔! 딱 사이즈 맞춰서 주문한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더 들어주셔야 돼요. 와 저은이 뭐야? 오 딱인데. 이거 다 조립했구나. 이쁘다. 아, 맛있어요. 부품을 제가 덜 시켰더라고요. 어 맞아 그랬었지. 정말 덜 시킨 게 맞았구나. 예쁘군. 잘못 시켰어 정확히 말하자. 약간 여기다 이렇게 비데가 있으면 좋겠다. 짠. 똑똑해. 다음. 그냥 여기다 딱 음료수 넣으려고. 응. 똥캔들로. 맞아. 28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채울 아이템들을 샀습니다. 영화관 하면 또 나초. 꾸이맨이랑 쇼다리를 여기다 놓고 이런 느낌. 와우. 스프라이트, 밀키스, 콜라, 제로 콜라.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나은데? 그래? 응. 어때요? 후달려? 다룡이 뚠 뚜루룬 뚱 뚜루두. 자 약간은 텀이 있었지만 마지막 집 꾸미기 시리즈 미니룸 투어 4편 다락방의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사실 이 2층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찍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고 아늑하고 예쁘게 인테리어가 된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봅니다. 올라가 보시죠. 따라와. 뭐해 따라와. Follow me. 저기 뒤로 돌면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여기 있고 이쪽으로 돌면 이렇게 다락방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짜잔 이런 느낌인데요.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들어오자마자 있는 이 책상
책상은 2층에 어떻게 올려놨는데 좀 잘 어우러지기도 하고 동생 책상으로 쓰라고 너 책상으로 쓰라고 이렇게 의자까지 사줬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오늘의 집에서 샀고요. 사실 CDG를 사고 싶었는데 CDG가 약간 비싼 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여기는 동생 책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수납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막 뭐 이런 거 친구라던가 옛날 친구 겨울옷 같은 거를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사실 2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의 손 씻는 정도 화장실 가는 용도로만 쓰는 화장실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가장 큰 테마 이 다락방의 가장 큰 테마가 뭐냐 다락방의 나만의 영화관. 사실 동생은 여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고 제가 전에 쓰던 매트리스에 제가 쓰던 친구를 물려줬고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이 판때기 저 상형 침대 팔판이거든요. 이쪽에서 비교를 하다가 그냥 적절한 걸 하나 샀는데 어떤가요 동생씨? 좋아요. 좋대요. 이 디자인이 제가 1층에 사실 이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저상형으로 근데 아무래도 다락방에 이게 맞고 나는 그냥 원래 쓰던 거 쓰는 게 솔직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동생한테 이걸 사줬습니다. 약간 대리만족이랄까? 이거 깔판을 사줬고 이 깔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조명 이 조명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솔직히 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완벽하게 예쁘고 이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빛도 은은하고 사용감은 어떤가요? 좋아. 딱 불 끄고 이것만 켤 때 켜고 자기 딱 좋은. 그렇답니다. 너무 예쁘죠? 자르고 왔어요? 자르니? 왜 피해 가는데? 너무해. 어쨌든 그렇고 여기 있는 것들은 탈의 엽서 세트. 를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저의 엄청난 미적 감각으로 이쪽에 안쪽에는 플립 영화 포스터를 붙였는데 제가 진짜 재밌게 본 영화예요. 여러분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 한 4번 5번 봤을걸? 그래서 저거랑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스럽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했고 그리고 이거 책장 요 책장 같은 경우에는 전집에 있던 거 가져온 거예요. 요거 딱 약간 가림막 느낌으로 책꽂이도 하고 공간 분할도 하고 그 전에 아주 전천히 잘 썼던 요 아이도 같이 배치를 해줘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 빔 프로젝터 불을 꺼야 자세히 보이거든요? 잠깐 불을 꺼보도록 할까요? 짠! 내 얼굴이 안 보이죠 여러분? 요런 느낌이에요 딱. 와 멋졌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멋져! 엄마 아빠가 돼지가 됐어요. 이런 느낌이걸랑요. 제가 상상했던 그 로망이걸랑요. 그래서 요 빔 프로젝터는 17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약간 가성비는 좋지만 엄청 좋진 않아요. 그냥 약간 구색내기 정도로 괜찮은 것 같은? 물론 그 가격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진짜 빔 프로젝터를 많이 사용하고 맨날 이걸로 영화를 볼 거라면은 조금 더 한 단계 윗단계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구색 맞추기용 플러스 가끔씩 감상한다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히트빔이라고 네이버에 이렇게 가성비 빔 프로젝터 검색하면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샀는데 딱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올려놓은 요 탁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일 선물로 광주한테 받은 거라서 광주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그리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요 쇼파는 사실 이제 전집에서 쓰던 거 가져온 건데 이것도 10만원 안 되게 아주 저렴하게 샀던 2인용 원룸 소파로 기억해요. 근데 이거를 이 다리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딱 올려놨더니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승장이 낮다 보니까 다리 떼고 이게 딱 아늑하게 앉기 좋은. 그래서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 공간이랑.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이제 조화나무 어울리는 야자나무를 구매를 해서 옆에다가 놔뒀습니다. 이것도 아마 오늘의 집에서 샀지 싶어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좀 비싸기도 하고 CD 잘 듣지도 않는데 괜히 인테리어 소품으로 너무 큰 돈을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해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CD를 사모으고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줄 당기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이런 거 이제 사모으고 막 이게 바꿔서 듣는데 가끔씩 여기 올라와가지고 음악 감상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하고 이렇게 쉬기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라탄 소재의 카페트 요거는 마켓비에서 구매를 했던 요것도 이제 요런 디자인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래서 여기다 깔아보니까 딱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잘 샀다고 생각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이렇게 3바인식으로 돼 있는 협탁과 조명이 일체형으로 돼 있는 사실 11만원 줬거든요? 비싸잖아요. 근데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키면은 저 하얀색 정등으로 해놨는데 이게 그냥 같은 한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독특하달까? 그리고 옆에는 이 유칼립투스 조화 화분이랑 이 하얀색 조그만한 시계도 한번 남았는데 딱 그냥 이 세트 같지 않나요? 너무 어우러지게 잘 사서 해놓은 것 같아요. 내 방도 아니지만서도 들어올 때마다 저 너무 잘 샀어. 좀 인스타 감성스러운 느낌이랄까? 그랬고 그리고 여기 이런 걸 사봤습니다. 빈백. 약간 이런 다락방 영화관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처음에 가격이 약간 생각보다는 싸진 않아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보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랑 저 쇼파랑 둘 중에 원룸에 뭐가 더 추천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 쇼파를 고를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서브 쇼파 느낌? 여기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참 좋아. 어쨌든 요 빈백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의 하이라이트 푸드존입니다. 약간 영화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팝콘, 음료수 그리고 각종 뭐 오징어, 꾸이맨, 나초, 과자들까지 요걸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게 약간 로망이었거든요. 사실 여기 옆에다가 데스크탑을 사가지고 PC방식으로 꾸밀까? 또 고민을 했는데 데스크탑을 막상 사놓고 많이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사실 노트북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관두고 그럼 그냥 영화관을 위한 푸드존을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만든 존입니다. 요 미니 냉장고는 정말 서치를 많이 하다가 결국에 산 아이템인데요. 메가텍이라는 중소기업 브랜드 건데 이렇게 바깥에가 유리창으로 다 보이는 쇼케이스 미니 냉장고가 생각보다 잘 없고 비싸더라고요. 어쩌다가 발견하게 된 요 아이템을 딱 샀어요. 가격은 21만원 정도? 싸진 않죠? 하지만 언제든지 요 맛있는 음료수들을 꺼내서 영화를 보면서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딱 사서 넣어놨어요. 편의점 원플러스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팝콘 이런 것들은 다 쿠팡에서 싸게 팔아요. 쿠팡 아이템들로 쫙 깔아놨어요. 요거는 GSS 산 거. 이거 밑에 놔둘 진열장을 또 엄청 찾다가 이거에 딱 사이즈를 맞는 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료기 봐! 거기 있어요. 에어컨 밑에 시원하게 있을 거예요. 잔다. 귀여워. 손 모으고 있어요. 일로 와요 이제. 아예 맞춤형으로 좀 진열장을 셀프로 만들 수 있는 막 이 칸 높이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이 높이나 칸 개수 이 사이즈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살 수 있는 스피드랙이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유민상 씨가 그 조립하는 영상을 보고 이걸 사야겠다. 제가 맛있는 녀석들 팬이잖아요. 가로 세로랑 딱 맞고 이 높이도 옆에 책상이랑 딱 어울릴 만한 걸로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민상 씨가 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의 그 시행착오 끝에 결국 만들었는데 하얀색에 이거 딱 잘 어울리게 잘 꾸민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게 예쁘게 잘 꾸며졌죠? 그리고 이런 아이템도 있어요. 이런 게 유행이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저쪽에 놓기엔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걸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마치 여기에 있었을 것만 같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이건 딱 입었을 때 내 옷이다 싶은 그런 옷이 있잖아요. 이 시계는 여기에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생의 침실 겸 영화관스러운 다락방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의 1편 침실, 2편 거실, 3편 덕후방, 4편 다락방까지 다 인테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저의 룸투어 영상을 들고 올 테니까 그건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도 또 놀러오세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화 볼까? 다시 불 끄고 올게. 기다려. 짠.